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방금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47.12%입니다. 33,848표를 얻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46.95%, 33,726표를 얻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등은 이낙연, 2등은 이재명, 3등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4.33%, 3,113표, 김두관 의원 0.94%, 677표, 박용진 의원 0.66%, 477표 순입니다. 이 광주 전남 선거인단은 12만 7,823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자는 7만 1,835명이었습니다. 투표율 56.2%는 평소보다 좀 낮은 곳입니다.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은 권리당원만 12만 6천 명이 포진한 곳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내일은 전북에서 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을 돌면서 누적 득표율을 보면은 이재명 52.9%, 김두관 0.7%, 이재명 34.21%, 박용진 1.23%, 추미애 10.96%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현 추세대로 가면은 이재명 1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제 남은 것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 이낙연 이 대결 구도가 지난주에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두 사람 사이의 공방전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게 기득권의 방해 공작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의 입에서 나오는 기득권이라는 말은 부패 기득권이라는 말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표자는 이재명입니다. 부패 기득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 헌법을 무시하는 자,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자니까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호남 플러스 좌파가 기득권이고 거기서도 핵심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인데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이게 기득권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특권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특권적 위치. 그리고 경기도 지사인 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특권을 행사해도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게 바로 이재명이가 기득권 세력의 대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돈안 받았다고 해서 부패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부패는 이재명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전과가 바로 자신이 기득권 세력임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리고 무고, 검사 사칭을 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되고 더구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재명이야말로 무고 전문가고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표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득표율을 광주 전남에서 46.95%의 득표율, 47.12%를 받은 이낙연보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다는 것이 가공할 사태입니다. 감사합니다.